everyone. We 다 하고 콜드 맡기고 공항에 갈 예정이에요. 근데 오늘 벌써 한국이 이렇게 날씨가 덥네요. 푹푹 쪄요. 지금 긴팔 입었는데도 엄청 더워요. 근데 태국은 지금 40도가 넘는다는데 걱정이네요. 그러면 이따가 또 공항에서 킬게요. 네, 저는 이제 공항에 도착했고요. 여러분 이제 비행기 탑니다. 태국에서 매용. 여러분 천둥번개 치는 거 봐봐요. 너무 무섭죠? 도착 도착 도착. 몰라 안 가. 여러분 저희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 기다리고 있고 앞에 이제 택시라는 그런 뭐라고 해야지? 그런 택시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어디 가는지 말씀드렸더니 이제 이렇게 종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5분 있으면은 택시가 온다고 하네요. 근데 엄청 더워요. 저 진짜 나오자마자 완전 우리나라 사우나 나온 거의 사우나 들어온 줄 알았어요. 진짜 완전 덥다. 그러면 숙소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숙소 도착했고요. 지금 제가 첫날 묵을 숙소는 쿠쿠 호텔이에요. 쿠쿠라는 호텔이고 저는 이렇게 잘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일단 요거 나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숙소는 1박에 9만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저 턱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카페가 있고 1층에는 예쁜 나무가 있네요. 근데 제가 묵을 숙소는 2층입니다. 너무 예쁘다. 완전 치앙마이 감성. 와, 이렇게 입으니까 쪄죽을 것 같아요. 숙소 2층 올라왔고요. 위에 수영장이 있어요. 그리고 복도 끝에 있는 객실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숙소예요. 너무 한 8평? 아니 한 10평 정도 돼 보이네요. 문 들어오면 러기지 놓는 곳, 옷걸이 두고, 침대는 킹 사이즈고 아직 캐리어 정리 못했어요. 오, 방음이 살벌하게 안 되네요. 여기 화장실인데 남편이 지금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만 찍겠습니다. 안녕. 내일은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에만 여는 코코넛 마켓을 오전에 갈 예정입니다. 아마 오늘 컵라면 먹어가지고 컵라면이랑 감자칩 먹어서 내일 퉁퉁 부은 얼굴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일 봬요. 오늘 둘째 날입니다. 역시나 전날 라면을 먹어가지고 얼굴이 핑핑 부었네요. 그리고 지금은 카드키 하나 더 받을 겸 그리고 날씨도 볼 겸 나왔습니다. 고맙다. 커피를 받았습니다. 저희 묵은 숙소에는 이렇게 1층 카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저 지금 코코넛 마켓 가려고 나왔습니다. 저희 신랑 펀치 펀치 너무 무섭죠? 지금 볼도 불렀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은 리벤츠크밤으로 했어요. 다 샤넬로 했습니다. 그러면 코코넛 마켓 가서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진짜 코코넛이 주변에 엄청 보이네요. 들어가 볼까요? 이쪽이 입구네요. 오, 옷들도 있어요. 대박. 대박. 우와, 가방 너무 귀엽다. 어머, 이쁜 거 나갔잖아. 이거 원래 코코넛 눈장이야. 오, 이런 대야도 감성 있다. 우와, 나비다. 오, 가방. 오, 조끼 내 스타일. 오, 이런 가방도 있구나. 오, 타이드웨이. 타이드웨이 아주. 우와, 세상에 데님 버튼도 있다. 약간 눈인가 봐. 코끼리 셔츠. 코끼리 양말. 코끼리 양말 귀엽다. 남자인가? 응. 시원해 보이죠? 응. 이거 양말도 너무 귀엽다. 오우, 것 같아. 여러분, 치앙마이는 쇼핑할 수 있는 곳이 많고 잘 되어 있어서 입고 다니실 옷은 현지에서 구매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저기부터 봐야 된다 했어. 왜? 저기 사람들이 오기 전에 저기 사진 찍으래. 아. 여기 코코넛 여기 이쪽에 포토뷰가 있는데 이따 되면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뭘 찍는다네? 오! 우와! 근데 여기 물이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예쁘다. 사진 찍어주는 게 딱이다. 네, 찍어야겠다, 우리. 다시 한번 쇼핑 시작해볼까요? 오, 맛있는 냄새. 와, 가죽이다. 코코넛 마켓은 쇼핑보다는 사진 찍으러 가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직접 만드시는 거구나. 우와, 피규어들 너무 귀엽다. 치앙마이는 피규어가 정말 많습니다. 엄청 귀엽네. 아탄도 워낙 유명하다고는 했는데 저는 굳이 안 샀어요. 오, 하와이 셔츠가 정말 많아요. 아, 이렇게 버스킹도 해주시고. 여기 뭐 있다. 영수가 있네. 우와, 염소가 있어요. 아, 귀여워. 우와, 염소 천지다, 여기. 우와. 귀여워. 이거는 뭐지? 대단하다. 잘 안 착하면서 신발 많이 보이네. 양가 주인가? 또 온다. 또 온다. 오늘 기분 좋은 꼬리 흔드는 거야. 어? 코코넛 아이스크림 샀어요. 먹어봐야 돼. 내가 내 무릎에 올려놓고. 맛있다. 맛있어? 응. 헬로. 얼굴 익었어. 근데 뭐 생각보다는 진짜 그렇게 안 덥네. 지금 날씨가
34도 치고 진짜 괜찮아. 코코넛마켓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찡짜이마켓 가고 있어요. 찡짜이마켓을 주말에만 연다고 하더라고요. 코코넛마켓에서 빨리 치고 빠지는 루트로 짰고 이제 찡짜이마켓 가가지고 밥을 먹을 예정입니다. 코코넛마켓은 그 블로그 같은 걸 찾아보니까 코코넛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실제로 너무 맛있었어요. 금액은 50바트였고 한 1,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태국은 볼트가 좋다고 하는데 확실히 진짜 볼트가 편하네요. 그러면 진짜에만 도착해서 또 영상을 키겠습니다. 여러분, 찡짜이 마켓에 도착했습니다. 오, 여기가 훨씬 더 쇼핑 욕구가 더 생기네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금액대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쇼핑을 해볼 생각이에요. 벌써부터 이제 귀요미들이 나오네. 오, 귀여워. 우와. 근데 이거를 쓸데가 없네. 펀치, 펀치, 펀치! 귀엽다. 예뻐. 라탄. 라탄 또 유명하다고 하던데. 실버다, 실버. 유명하네요, 여기. 또 이제 남편 또 실버 누리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역시나 보러 가네요. 우와, 멋있다. 완전 실버네, 진짜. 여기가 아니야. 우와. 이것도 예쁘다. 1700바트? 얼마지? 63,000원. 근데 퀄리티가 좋다. 일단 다른 데도 한번 가보자. 우와, 이것도 멋있다. 우와, 전구야. 대박. 우와, 전구 진짜 귀엽다. 그니까 비싼데 살 건 훨씬 많아요. 우와, 현지 너무 예쁘다. 여러분, 찡짜이 마켓은 꼭 가셔야 됩니다. 정말 액세서리 천국이에요. 대신 이렇게 밖에다가 매대처럼 펼쳐놓는 마켓은 주말밖에 영업하지 않다 보니까 시간은 꼭 오시고 가셔야 돼요.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은데? 그니까. 아, 오! 대박이다. 여러분, 진짜 여기 주얼리 천국. 우와. 여기입니다, 여러분. 찡짜이 마켓이에요. 찡짜이 마켓으로 오셔야 돼요. 여기가. 아우, 여기는 또 엄청 시원하네요. 우와, 대박. 무슨 대형마트 같은 그런 느낌? 어머, 예원님 엄청 좋아하겠다. 찡짜이 마켓을 살짝 보고 저희는 그 무슨 항아리 안에 있는 항아리 안에 돼지고기를 훈연해가지고 먹는 곳이 있대요. 낭비앙이었나? 냉. 냉비앙? 냉항아리 구이. 냉항아리 구이요. 그래가지고 항아리 구이가 10시 반 오픈이라 지금 10시 한 15분인데 거긴 항상 웨이팅이 있대요. 그래서 저희는 미리 가보려고 합니다. 뒤에 보면은 엄청 프리마켓들이 엄청 있고 여기 옆에는 또 사원들이 있네요. 그러면 걸어가 보겠습니다. 롱테유 여기 가겠습니다. 여기고 여기가 뭐였지? 룸이 냉항아리구였나? 냉. 일단 오자마자 스프라이트. 너무 시원해. 얼음 주는 게 너무 좋다. 그니까. 오, 맛있겠다. 와, 계란이 빨개요. 여기 시그니처가 저 튀겨져 있는 고기인데 저는 저랑 신랑은 저희가 더 맛있어요. 이 약한 파여가지고 이게 잘 먹을 수 있을지.
냉항에서 밥 먹고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찐따의 마켓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지나가는 길 툭툭이를 발견해서 툭툭을 탔습니다. 근데 탔는데 툭툭이 기사님이 주유를 하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 2분만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얼굴이 엄청 익었네요. 정상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굴 엄청 부었죠? 오늘은 3일째입니다 지금 토요일 밤에 왔으니까 월요일 아침이고 소개시켜드렸던 숙소에서 이제 체크아웃을 할 거고 체크아웃하기 전에 조식을 먹을 예정입니다. 조식은 따로 신청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 숙소가 워낙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조식도 맛있을 것 같아서 시켰고요. 저는 치즈 베이글이고 남편은 베이컨 에그 베이글이에요. 저 커피랑 여기는 커피가 진짜 맛있어요. 저 커피랑 커피 두 잔, 베이글 두 잔 해서 총 네 개 음식을 19,000원에 먹을 수 있고요.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까? 응, 먹어봐요. 어때요? 맛있어요? 따로 먹어봐야지. 그러면 불 터진 만두는 여기까지 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체크아웃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숙소를 가기 전에 체크인이랑 체크아웃 시간 텀이 있어가지고 발 마사지 받으러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사지 들어가게 되면 다시 소개시켜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뷰지 마사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12시 오픈이라 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한 11시 40분 정도 됐거든요. 20분 정도 남은 상태라서 근처에 헤이슈가라는 카페를 와서 지금 신랑이랑 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메이크업은 입센로랑 12번 일렉트릭 러브를 또 발랐고 그리고 볼터치는 TT를 했는데 지금 날씨가 이게 39도다 보니까 오히려 볼터치를 하게 되면 그냥 얼굴이 익은 사람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볼터치는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TT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동남아랑 지금 해보니까 TT가 진짜 좀 더워서 나오는 볼터치 색감이네요. 그리고 아이섀도우는 78 리바주 컬러 있습니다. 블루색으로 했어요. 그리고 옷은 그냥 홀터넥에다가 팔이 너무 탔길래 이거 오즈위즈라는 요가복 브랜드인데 진짜 편하거든요. 이거 진짜 여행 가실 때 장기간 비행하시거나 그럴 때 꼭 한번 입어보세요. 진짜 편해요. 이거 완전 꼬무줄여가지고 진짜 편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마사지를 받을 때 소개해드릴게요. 저희는 지금 말라디랑 내 숙소 체크인하고 있는데 이제 체크인부터 오성급의 향이 무신 나네요. 웰컴티 바로 나왔어요. 여러분, 말라디랑 데뷔 이제 저희 두 번째 숙소 왔습니다. 들어가면은 우측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실은 이렇게 이쪽은 뚫려 있는 거예요. 오, 가운 너무 예쁘다. 저희 스타일. 이렇게 무릎바가 있고 제가 또 생일이어가지고 생일인 걸 말씀드렸더니 디어 리얼이 생일 축하해요라고 케이크도 있네요. 그리고 풀 옥수수룸이어서 바로 수영장이 보이고요. 이제 이거는 여기서 매일매일 무료로 과일을 이렇게 주신다네요. 그 다음에 소파가 있고 오 코끼리 너무 귀엽다. 수건도 케이크하고 보시면 이렇게 바로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 풀고 수영을 할 예정이에요. 여러분, 말라디 랑데뷰 호텔 앞이고 나이트 버전하고 평일에 열리는 야시장입니다. 그래서 야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지금 걸어갈지
툭툭이나 차를 탈지 고민 중이에요. 걸어서 15분인데 치앙마이의 밤은 바퀴벌레가 이런 진짜 손톱만한 정도의 사이즈의 바퀴벌레들이 있어서 걸어다니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민 중이네요. 확실히 올드타운 쪽은 길이랑 도보도 없는데 이쪽 같은 경우 제가 있는 곳이 짬짓한 인간 그쪽인데 이쪽은 도보가 있네요. 출렁이 안 나오지? 예쁘네요. 그래서 이제 나이트 바다를 갈 겁니다. 툭툭이를 탔어요. 한 열 걸음 걷고. 왜냐면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바퀴벌레도 싫고요. 가봅시다. 치앙마이는 코끼리 장식품이 정말 많아서 선물하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코끼리 조형물 장식품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세사리들, 이런 황동 악세사리들도 굉장히 많고 코끼리 컵도 너무 귀엽고요. 저희는 이곳 푸드트럭에서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다음날 멜라디랑 데뷔 아침이네요. 오늘은 4일째 되는 날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이제 오늘 밤이 제 생일이에요. 그리고 멜라디 랑데뷰 조식은 이제 이쪽에서 여기서 먹으면 됩니다. 어디로 들어갔나? 아 여기 자동문인가? 그래 걸로 가자. 저희가 빠른 새가 좋았어요. 재밌네. 펀치 재밌어요? 응. 여기 말라디 랑데뷰는 뷔페식 조식이 아니라 이렇게 메뉴판이 있어요. 그래서 메뉴판에 개수 제한 없이 먹고 싶은 거를 선택을 하면 되고 뒷장에는 베스트 블랙퍼스트라 해가지고 아예 본인이 고르면 됩니다. 그리고 전 이것도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망고밥? 이게 되게 조화롭지 않은데 되게 조화롭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를 시켰어요. 옆에는 수영장 비우고 참 평화롭죠? 그래서 저희는 밥을 먹고 수영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아침에 수영 짧게 하고 이제 블루누들이라는 곳으로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지금 볼트 불렀습니다. 신랑이랑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여기는 지금 41도. 이제 한 2시간 뒤면은 43도로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모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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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색깔, 우와, 이거 블루, 우와,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예뻐. 대박. 모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알았어.
어우 덥지. 여기는 치앙마이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 블루누들입니다. 정말 맛있어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밀크티랑 총 4잔 해가지고 8,900원. 대박이에요. 남편 너무 맛있다고 하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화질이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진짜 꼭꼭꼭 드셔보세요. 저희도 두 번이나 왔습니다. 진짜 맛있다. 여기는 촌 카페 겸 레스토랑입니다. 아바타 카페로 유명해요. 아, 저렇게 저런 식으로. 처음에 왔고요. 근데 확실히 뭔가 테이블은 이것까지 입니다. 이거는 코코넛 아보카토. 그리고 저는 라떼. 거의 네, 항상 남자들 이렇게 흘리죠 항상. 저희 집 금쪽이라 많이 갑니다. 이거 먹으세요. 그 뉴지스 그 노래 있잖아. 막 이런 거 몰라? 저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야? 난 뉴지스 몰라. 아재감성이야. 소녀시대에서 끝났어. 바닥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야 돼. 좀 카페에서 나와가지고 뭐 아바타 뭐 배경 뭐 어쩌고 하는데 저는 별로 안 와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예쁘지도 않네요. 붕어 입술이 붕어 보고 있죠. 여기는 방컹앗이라는 곳이고요. 예술가의 마을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핸드메이드 제품들이 많습니다.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악세사리 매장인데 이건... 인테리어라든지 색상 구조를 정말 잘 쓰셨더라고요. 아, 명함. 그리고 저희 신랑이랑 저랑 굉장히 좋아했던 매장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난타라 리조트에 왔고요. 아난타라 안에 있는 보디 테라스에 저녁을 먹을 예정입니다. 우와, 너무 좋네요. 다음에는 여기서 먹어보고 싶네요. 이 아난타라는 치앙마이 물가에서는 진짜 비싼 숙소. 근데 이젠 이 숙소의 감성을 느낄 수 있으면서 저녁을 먹을 수 있는데 음식 한 개당 2만, 3만 원대여가지고 오히려 여기에서 식사를 먹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밖에 앉으려고 했는데 너무 덥고 벌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실내에 앉았습니다. 일단은 탄산수 먼저 시켜놓은 상태예요. 파타이 그리고 코르스 한 3, 4개 시켰던 것 같아요. 아난타라 너무 예쁘다. 웰컴 푸드가 나왔네요. 깻잎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고추, 라임, 양파랑 코코넛 견과류 말린 거에 소스를 생강이래요. 아. 합쳐가지고 쌈 싸듯이 싸먹으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또 이제 금쪽이 짓하네요. 나왔어요. 하나는 야채를 올리고 하나는 돼지고기 정조림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또 밥도 이렇게 알아서 시켜주시네요. 맛있겠다. 여러분, 다 먹고 나왔습니다. 맛있었어요. 파타이는 근데 마야몰에 있는 파타이가 훨씬 맛있어요. 1,700원인가? 근데 여기 파타이는 2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 1, 2만원 그리고 총 다 해서 한 7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치앙마이의 무두입니다.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 사원이 있고요. 오늘 바퀴벌레를 보여드리려 했는데 바퀴벌레가 안 보이네? 오, 소리 들리시죠? 완전 벌레 집합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일째 되는 날입니다. 5월 1일 저희 생일이고요. 지금은 조식 먹으러 나왔고 시간은 6시 반이에요.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 8시 반인데 오늘은 일찍 체크인을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일찍 조식을 먹으러 나왔고, 그리고 이제 1시간 뒤에는 코끼리 보호소 가는 투어를 예약을 해서 기사님이 호텔 앞으로 오시는데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오실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미리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유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식은 오늘은 팬케이크랑 커피입니다. 제 남편은 뭔가 샐러드랑 요거트를 먹었네요. 그러면은 코끼리 보호소에서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가이드님 만나서 차 타고 이동 중이에요. 이쪽에서 약 만드나봐요. 1 스테이션 리뷰 푸드 브라운 슈가 It's right here, one piece. Okay, you can do one piece. And Ready? 아, 코끼리 가족들은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해요. 귀여워. 가이드님이 그러셨는데 아기 코끼리가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아기 코끼리 앞에 절대 있지 말라고 하고 앞에 있으면 그냥 박아버린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아기 코끼리는 엄마 코끼리, 아빠 코끼리랑 계속 옆에 붙어있더라고요. This is normal to go. 이제 본본이라고 하면은 코끼리가 입으로 받아줍니다. 천천히. 오케이, 컴. 오케이. 네 본본. 여기 있어. 오. 진짜 코끼리는 코가 선이네. 곧 뒤에 A 코끼리랑 엄마 코끼리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 미카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나 주름이 얌전해져서 왔네. 진짜 병 갔다 온 거라고? 이제 다 놀고 숙소로 복귀하는 중입니다. 코끼리 보호소를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은 원님만으로 가는 중입니다. 님만 해민이라는 지역이에요. 태국은 이렇게 인테리어가 조경이 예쁘답니다. 님만 해민 쇼핑몰에 도착을 해요. 님만행이는 테두리부터 이렇게 악세서리 상가들이 쭈루루 있는데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지금 보시면 강아지 옷도 이렇게 예쁘게 팔고 딱 들어가자마자 예쁘게 보이죠? 이런 거 이게 이런 거 악세서리 실버, 태국은 또 실버가 유명하대요.
아, 대박. 이런 디테일. 이런 액세서리, 이런 옷. 대박. 원님만 광장 아닌데, 저기 보시면 회색깔로 다 스프레이 뿌린 남성분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온도가 40도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모습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소정의 팁을 드리고 사진을 같이 찍자고 부탁드렸습니다.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돌아가면서 춤추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들어가서 춤을 출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몸치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원님만 근처인데 재팬타운처럼 일본 매장들, 식당들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출국하는 날이라 마야몰에 있는 파타이를 마지막으로 먹고 가려고요. 여기 파타이가 정말 맛있습니다. 네,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네요.